이제 약간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어른. 미래 발전에 약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전주 MBC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샐러드볼 프로젝트 3부작 2부 꼬마 희망 공동체 5학년 1반. 초등학교 5학년 1반 박건아입니다. 학교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 아 빨리 빨리 해. 누가 먼저 인데? 하나는요. 숙제를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요. 공부를 잘하긴 하는데 1등보다 못해요. 하지만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예요. 건아랑 유치원 때 제가 처음부터 들어갔거든요. 근데 건아가 저보다 조금 늦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건아한테 친구하자 이랬어요. 건아가 뭘 또 잘했더라? 건아 되게 노래를 잘해요. 건아야 웃긴 친구인데요. 말하는 게 웃겨요. 예를 들면요. 이상한 말을요 해요. 잘 도와주고 친절하고 웃겨서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에 대해 직접 얘기를 해보자면 평소에 좋아하는 거요? 자전거 타는 거요. 자전거 타고 놀면은요 약간 바람도 맞고 약간 속도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만화가 아니면은 스토리텔러 약간 글 쓰거나 뭐 그런 거 시인? 소설가? 약간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면 좋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설가 같은 거. 저는 산소초등학교 5학년 담임 김수현입니다. 건아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 같았어요. 이게 지금 여기 장소 지역에서 제가 17년을 근무를 했는데
가장 그 사랑받고 자랐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언어가 가장 유창하다고 할까요? 아, 안 누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누르면 진다 가위바위보 교무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 심지혜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한 50여 명 정도의 작은 농촌 학교입니다. 작은 농촌 학교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전교생 50여 명 중에 한 19명 정도가 제가 한번 계산해보니까 한 3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높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좀 더 큰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함께 어울리고 협력하고 가치를 느끼는 가치활동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엄마와 떨어져 필리핀 외갓집에서 산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산부인과 얘기 나왔는데 그냥 건아가 필리핀에서 태어났다고 건아가 얘기해줬는데요. 건아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티가 전혀 안 나요. 말하지 않으면 건아가 필리핀에서 왔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건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상관없어요. 친구여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연극 시간. 무대에 서면 제가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신이 납니다. 볼줄은 다 비슷해 보여도 저마다 다른 맛과 향기를 가지고 있거든. 야옹. 시베리아의 소리도 다 다르지. 이제 돌이 없네. 여기가 없잖아. 난 돌을 씹어먹는다는 비밀이 있는데. 비밀이 있단 건 어쩐 일. 자, 같이 현잡구나. 네.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했었죠? 우리 이번 1년 동안 연극을 협동심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말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하고 그리고 협동심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 연극할 때 집중했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최우수 작품상 우리가 1등했다라고 졸업도 보니까 교육청에서 수상을 했다라고 우리 산서 초등학교 단체로. 우리가 저 정도면 와 전주를 밟았어요. 우리가 좋아 전주를 밟았어. 이번에도 다시 같이 감상하면서 30분 동안 감상하면서 어떤 게 부족할까 생각하면서 봐요. 네. 아시겠죠? 다시. 자 이것도 들어가는 것 알죠? 네. 이것도 크게 해주세요. 5학년 1반. 다시 5학년 1반. 더 표정이 살아있는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한 번 더 발성하고 하도록 할게요. 시작! 이번에 18회 전라북도 어린이 연극제가 있었는데 거기 작품을 이제 영상을 출품을 해가지고 저희 산서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 1등을 했어요. 올해 저희가 동아리 활동으로 연극을 우리 반 친구들만 같이 1년 동안 연습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교직 경력 중에 제일 정말 화목하고 또 다 다양한 학생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친구들이 서로 이끌어가고 도와주고 조력하는 모습들을 조금 순간순간 제가 배우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반 분위기를 지닌 것 같아요. 그게 언어가 잘 안 되다 보면 표현하는데도 서툴 수도 있고 예, 그런 면이 있어서 표현 활동이 제일 좋고요. 무용이든 노래든 음악 활동이나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체육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몸에 부딪히거나 같이 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좀 도움이 되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럼 돌 씹어먹는 아이들은 마치 오늘을 찾아 길을 떠났다가 늘 이 마을에 도착하는 걸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 떠난다니 얼마나 용감한 아이들이냐. 건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재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을 활동해 자기 목소리도 변조 잘하고 그리고 이제
두 캐릭터를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빠 역할을 하는데 목소리를 잘 바꿔서 그 캐릭터에 맞춰서 연기를 참 잘하고 저도 너무 편안해서 해설가처럼 그 아나운서처럼 잘 읽어주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할아버지요? 한마디만 할까요? 못 보던 아이구나. 네, 아버지는 그냥 목소리로 해요. 그냥 원래 목소리. 힘들면 지금 말하지 않아도 돼. 네. 그 일단 할아버지라는 존재감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목소리에 이제 효과를 넣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제가 연기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대로 일단 그냥 그때 감정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뿐인데 그게 잘하나 봐요. 건아 같은 경우는 언어 속에 그리고 그 문장의 흐름 속에 사랑받고 자랐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사고가 언어 영역이 되게 발달한 친구였는데 엄마 영향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연해요. 이 친구는 엄마랑 관계 좋은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2003년에 아빠와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온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세라라고 합니다. 아들 둘, 딸 한 명. 삼남의 건아가 막내예요. 내가 2년 전에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만두 공장에서 다녔다가 그만뒀어요. 만두 공장 3년 동안 다녔었는데 근데 좀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좀 아팠었어요. 그때 아플 때 막 지금은 약 많이 먹으나 봐요. 그래서 정신이 좀 깜빡깜빡 하는 거 많아가지고 아플 때 잘 못 챙겨갖고 엄마 맨날 챙기고 막 엄마 아프냐 아픈 거 괜찮아졌어 막 그래요 맨날. 그다음에 코나가 좀 엄마 다 이해해갖고 내가 심부름은 좀 잘해요. 코나가 심부름 잘하고 집에서 코나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근데 코나 일어나면은 향아도 키우고 누나도 키우고 이제 손수들로 세수하니까 아침에 그 야, 뭐 아빠 좀 양발 가보라고 막 그런 지가 알았어요. 다 친구요 건아가. 그래서 내 역할처럼 내가 역할 해야 되는데 아프니까 건아가 다 해줘서요. 그래서 너무 엄마 마음도 알고 그런 아이. 착해. 말 잘 들어요. 이제 마늘 쪼개거나 가끔엔 이제 설거지도 하고 빨래 널거나 걷기도 하고 가끔은 걷은 빨래를 개요. 그런 일들을 돕고 있어요. 어머니가 한동안 아팠었으니까 제가 엄마를 도와줘야 되지 않나. 갑자기 5학년 때 갑자기 철이 들기 시작하더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건아한테는 미안한 점은 내가 8개월부터 3살까지 필리핀 보냈어요. 건아가 신정 엄마가 키워가지고 그것도 미안하고 일 다녀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아직 어리니까 한국에서 혼자 못 키우니까 필리핀에서 보냈어요. 그때 기억이요? 저희 동네에 그 약간 작은 당구 약간 당구 이거 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형아들 당구하는 거 보면서 이제 놀았어요. 그 동네에서 막 맛있는 걸 얻어먹기도 하고 막 그러고 살았어요. 필리핀에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자연스럽게 한국말도 많이 쓰게 되니까 이제 필리핀어는 싹 다 까먹어버리고 한국어만 할 줄 알아요. 그때는 건아가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다 필리핀 말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 그렇게 말했나 봐요. 근데 한국이야 이제 한국말 해야 돼. 그때 필리핀 말 안 써요. 내가 필리핀 대화라도 울어요.
한국말 태우면은 이제 아 괜찮아. 이제 필리핀 말 하면은 울어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엄마 나 내 입을 다 갖고 엄마 이거 한국이야 한국말이야 돼. 자기가 그때 왔을 때 필리핀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이상한 생각으로 막 다른 말이니까 막 이제 안 놀아줘. 그때는 필리핀 말 안 썼어요. 자기가 한국말은 다 그때 열심히 배우고 필리핀 말은 안 쓰고 계속 한국말 써요. 이때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빨리 배웠나 봐요. 한국어만 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덕도 있죠. 네, 세 개 했어? 네, 세 개. 나른한 오후 시간 할머니들의 수다가 한창입니다. 박철호 마누라가 필리핀에서 왔나? 아저 있어. 한남에 학동때가 여기 살아. 거기서 필리핀에서 왔대. 한국자가 한국자는 필리핀에서 왔대. 여기서 살림하고 산 사람은 조사할 때도 며느리도 있고. 있어. 왜 없어. 우리는 며느리가 착해.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잘하고 살 수가 없어. 저 태국에서 왔는데 진짜 착해요. 한국 며느리 안 부럽게 하나도. 아 보시더니 잘하고 남편 공격 잘하고 새끼 낳고 보시더니 막 하려고 있었고 돈도 벌려고 있었고 그냥 그 신랑한테 잘하고 새끼 낳은 살 키우고 산 게 잘하지 뭐. 잘하지. 나는 진짜 최고 이뻐. 며느리가 최고 이뻐. 아 잘했지. 며느리한테 잘못한 사람이 시방 이까지 다 잘해. 저 농실에도 일본에서 온 며느리가 아들딸 놓고 농사일도 하고 참 잘해. 저희 회기 해보면 젊은 사람들 거운다. 외국 사람을 만나고 살아 지금 산 사람들은 아 우리 나라 사람들도 외국 가서 살잖아. 못된 사람들은 우리 딸은 가서 LA 가서 살아.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거 그렇지. 그렇게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많이 살잖아. 우리도 얼마나 잘한가 보라. 예, 다 잘 살아.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산 사람 더 잘 살아. 열심히 살라고 노력을 하고. 작은 마을이라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모두하고 친하지만 저는 우리 옆집 할아버지하고 특히 마음이 잘 맞아요. 아무리 없이 지내지. 되게 옆집 사람들 또 인사도 오고 그런데 막내가 나는 제일 이쁘라고 한디. 이제 중학교 내년 중학교 들어가지. 그 애가 제일 막둥이 저거든. 아유 그렇게 이쁘라고 이제 너다 건들고. 어찌다 보면 용돈도 한 5천 원씩이라도 주고 돈만 한다 주고 그렇지. 이뻐. 이게 고낸 말을 잘 들어. 이쁜 게 그러지 이 미워봐. 인사 잘하고 잘 건강하고 아 그런 사이인데 뭐.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반 친구들과 같이 지역 아동센터로 갑니다. 이곳에서 친구들과 더 놀 수 있어 좋아요. 산소 지역 아동센터장 정영덕입니다. 2005년도에 아동센터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쭉건이 아이들과 만나고 저희가 이제 18년 동안 하면서 아이들 성향들이 흐름들이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논문이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삶의 만족도 조사였거든요. 석사 논문이 그때만 해도 이제 다문화라는 개념이 좀 없었을 때 이 지역에 다문화 그러니까 이민자 결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줄을 종교적인 부분으로 이루다가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제 이기가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는 이 지역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이들 숫자가 한 자리 숫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29명 정원인데 다문화 아이들이 거의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특성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아이들. 처음에 20초 동안 피아노를 쳤잖아. 아니야. 10초일걸? 10초였어? 네가 다문화고 내가 다문화. 이런 개념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단어 자체도 안 써요. 그냥 같은 옆에 있는 내 동료고 친구고 언니고 누나고 이렇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전혀 그런 개념의 단어들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는 그런 인식 자체가 저도 너무 열버졌다 생각하거든요. 저희 센터에서는 매 요일마다 색다른 프로그램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람예술단입니다. 하람예술단과 연합을 해서 사물놀이와 가야금 경창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다양한 전통악기를 접하보면서 직접 연주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더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 하고 싶었어요. 가야금이 난이도는 어렵지만 소리가 맑고요. 장구는 타격감이 있어요. 덩따다궁따궁 따구궁따궁따궁 판소리 좋아해요. 판소리가 특유의 떠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게 좋아요.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서 에루와 둥둥 개골이 개골청 방주가 내가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팔을 뚝뚝 꺾고 미나리 방죽을 떠듬어 엉엉엉 양엉어라디야.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몇 번 무대를 섰거든요. 두 번 정도.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좀 그래도 내가 무대 서보고 하니까 조금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편이. 처음에는 다문화다 보니까 좀 뭔가 특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게 색안경이었죠. 그래서 엄마 문화랑 아빠 문화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 것이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막상 가르치고 보면 그냥 한국이에요. 한국이. 한국 어린아이. 그래서 이제 내가 색안경을 진짜 많이 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죠. 드디어 공연 날이 되었어요. 이날은 제가 사는 장수뿐이 아니라 전주의 하람예술단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엄마는 베트남에서 태어났어요. 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빠 남고에서 태어났어. 우리 엄마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나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베트남 할 수 있어? 해봐. 아, 얘 못한다니까. 친구 딸이 더 좋아하던데요? 좋아해줘요. 맨날 이거 언어 시켜요.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야. 맞아. 내가 그러면 이거 해줄게. 안녕하고 막 중국어로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내가 아는 거고 다른 거 이러는 거야. 맞아. 근데 애들이 그냥 신기하기만 해. 내가 베트남어 못한다면 아 그렇구나. 다문화라도 그냥 살짝 뭔가 피부 색깔이랑 그런 건 달라도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차피 다 다른 거지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솔연 솔!
이제 공연 시작. 저의 장구 실력 좀 감상해 보실래요?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공연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했다는 거가 뭔가 뿌듯했어요. 그때 공연할 때 건아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몰랐어요. 놀랐어요. 내가 동영상 찍어갖고 그 신우이한테 다 동영상 보니까 와 이거 우리 건아야 그래 자랑했어. 예, 이제 전통 국악을 통해서 그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은 개인 시간이 아니고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곡을 연주할 때 그 아이가 그 시간에 빠지면 나머지 아이들이 그 시간을 또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 아이들의 공동체적인 정신을 또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는 것이 국악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복지도 어떤 트렌드가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사실은 5, 6년 전에는 다문화가 키워드였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군이 결국은 구별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모든 교육이나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구별된다는 것은 역으로 따지면 또 부정교육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아야, 엄마다. 그때 건아야 엄마한테 약속하는 것도 건아 많이 컸어도 엄마 맨날 뽀뽀하는 거 좀 잊지 말고 여자친구에서도 엄마 뽀뽀하는 거 약속했잖아. 그래도 그거 잘 지키고 이제 엄마 많이 도와줬으니까 너무 고맙고 엄마 이해하는 것도 많이 고맙고 건아는 나중에 크면은 부자 말고 돈 많이 벌는 것보다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멋있는 사람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어른, 상상력이 풍부한 어른, 미래 발전에 약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샐러드볼 프로젝트 3부작 2부 꼬마 희망 공동체 5학년 1반 기획 박규현 내레이션 박건아 기술 이춘호 음악 정민 구성 안소민 조연출 이영래 연출엔
목사윤이었습니다.